잇몸뼈가 녹으면 치아든 임플란트든 빼야 한다는 것잘 알고 계시지요? 잇몸뼈가 재생하는 뼈 이식은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곳에 그냥 뼈 이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한과장입니다. 치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 녹은 잇몸 뼈를 되살리기 위한 치조골 이식술이 있습니다. 보통은 치아가 없는 곳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부족한 골량을 회복하기 위해 하게 되죠. 그러나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도 뼈 이식으로 잇몸 뼈를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뼈와 치아 인접 조직을 같이 회복시키는 조직유도 재생술을 하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조직유도 재생술, 즉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뼈를 회복시키려면 몇 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치아가 흔들리거나 금이 가 있거나 뿌리끝 염증 등의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뼈가 녹은 형태가 국소적이어야지 전반적이어도 역시 안 됩니다. 그런데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조건들이 안 맞아서 조직유도 재생술이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해도 그냥 해달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남아있는 부위에 진짜로 그냥 뼈 재생수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수술이야 똑같이 그냥 하면 되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접한 부위에 염증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면 수루 감염의 위험도가 올라가고 넣어놓은 이식제는 뼈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술 후에 주변이 크게 붓고 아프면서 기존의 뼈까지 더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감염이 번져 해소될 때까지 입원해서 링거로 항생제를 맞아야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감염된 이식제는 수술 부위를 다시 열어서 다 긁어내야 하죠. 이러한 수술 후 감염이 무섭기 때문에 뼈 이식 수술 시 얼굴과 몸 위에 소독된 포를 덮고 환자에게 소독포 위로 손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이유입니다. 주위 잇몸 뼈가 전반적으로 크게 다 녹아서 내려가 버린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감염 없이 수술은 잘 해도 뼈가 더 올라오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뼈 이식제는 혼자 자기 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휴지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주변으로 퍼지면서 색이 변하게 되는 것처럼 인접한 기존 뼈에서부터 뼈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차 자기 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위에 기존 뼈로 된 벽이 남아 있어야 이식제를 둘러싸서 자기 뼈가 더 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뼈의 접촉면이 적을수록 넣어놓은 이식제는 뼈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몇년 후에도 그냥 이식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뼈가 녹은 곳에 그냥 이식제를 넣는다고 자기 뼈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셨나요? 잇몸 뼈는 증상 없이 소실되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뼈가 녹아버리면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들기는 특히 어려운 것이니 평상시 잇몸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